약주 드시고 오신 분 많잖아. 약주 드시고 오신 분들 술 먹고 와서 이렇게 행패 부리게 되는 겁니까? 국민의힘 의원님들. 정상적인 회의가 어려울 만큼 이 회의장이 어려운 환경에 놓여 있었다는 걸 여러분들이 다 아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 안건조정위원회에 올라온 대안은 여야 원내대표와, 자, 제 말씀 들으세요. 원내대표와 여야 간사와 충분하게 협의를 거쳐서 대안이 마련됐다는 것을 다 아십니다. 민주당이 이의를 제기했다고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자, 됐습니다. 그대로 가면 될 거고요. 자, 제가 그 논의 과정에 저도 참여를 했기 때문에 충분히 다 아시는 얘기들이니까 토론을 여기서 더 이상 한다는 건 제가 보기에 소모적입니다. 자, 제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 자, 찬성하시는 의원님들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11분의 의원이 찬성했으므로 검찰청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은 통과됐음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예, 네, 위원장,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자. 그러면 의사님 발언 깨달아 주세요. 아니, 위원장님이 발언 깨달아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지금 발언을 다 하셔서 제가 답변을 드렸고. 자. 네,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 찬성하신 의원님,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분명히 나중에 모두. 11분이 찬성하셨으므로 통과됐음을 선포합니다. 자,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오늘 굉장히 중요한 이 법안에 대해서 충분한 합의를 거쳐, 논의를 거쳐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걸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더 참은 얼마든지 더 심의할 그런 시간이 있을 겁니다. 자, 사내를 선포합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